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가스기능장 CBT 복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단위인 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SI다라고 하는 SI 단위라고 하면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제 표준 단위가 이제 줄 단위하고 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1N의 힘으로 1m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때 1줄이라고 하면 1N 곱하기 m 이렇게 해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1옴의 저항에 1A 전류가 흐를 때 1초간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1kg의 질량을 1m/s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 이것은 우리가 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요 내용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념인가 하면 뉴턴에 대한 개념입니다. 1N. 자, 1N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N이라고 하는 것은 1kg의 질량을, 그죠? 1kg의 질량을 9.8, 지구에서는 9.8m/s의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우리가 1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N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N이라고 하는 것은 9.8kg m/s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로서는 말입니다. 그죠?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에다가, 그죠? 킬로그램에다가, 그 다음에 킬로그램 m/s의 제곱, 그죠? 세커의 제곱. 여기에서 킬로그램은 매스 단위인 질량 단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뉴턴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줄하고 이 칼로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4.2줄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줄이라고 하면, 그죠? 4.2분의 1칼로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체의 압력이 클수록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된다는 것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헨리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죠? 헨리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그죠?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그러면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때려 누르게 되면 이 암모니아는 물에 더잘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기체는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립해 놓은 사람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